요즘에는 개인 지식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앱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글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지만 한 장의 스냅사진 속에 복잡한 프로젝트 정리나 내 마음이나 생각들을 정리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국의 언론인 출신 토니 부자는 기록하는 습관은 항상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해야 한다고 정립한 이론, 바로 마인드맵 이론이 있습니다. 토니는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관해와 우뇌를 모두 사용하고 사고가 확장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마인드맵 기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파헤쳐가는 수사관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툴이죠. 또 치열한 경쟁 속에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브레인스토밍 중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마음 공부를 위해서 나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마인드맵은 한마디로 생각의 지도로 키워드 중심에서부터 파생되는 주제를 따라서 가지를 치듯이 방사형으로 그려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일종의 정리 기법입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앱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생각은 물론 마음까지 정리해줄 수 있는 강력한 앱 스크린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당첨의 행운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크린타는 202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되어 최근 해당 분야에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스크린탈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트와 마인드맵의 화이트보드가 결합된 웹 서비스로, 화이트보드에 글이나 기사 스크래핑, 이미지 넣기, 링크 연결하기 등을 통해서 마치 포스트잇에 메모를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연관되는 것을 연결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생각 정리 앱입니다. 스크린탈은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이며, 베타 서비스 기간 중에 먼저 서비스를 원하시면 유료 결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 버전도 올해 중 오픈 예정이오니 웨이팅 리스트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스크린탈은 웹브라우저와 PC용 앱 버전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스크린탈.com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PC용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의 메뉴는 아직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이 스크린탈 보드에서 스크린탈을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한 페이지 안에 스크린탈의 설립 배경과 간단한 사용 방법,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책이나 블로그보다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또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은 큰 보드에 포스트잇을 붙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포스트잇 개념의 카드와 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서는 원하는 내용을 블랙 포인트로 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넣어서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유튜브 링크와 트위터 링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카드간에는 플러스를 포함해서 제목을 정해주면 카드간 연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만 정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원하는 보드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해당하는 카드와 보드는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 보드는 카드들을 보기 쉽게 배열해서 마인드맵의 개념으로 보고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곳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보드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원하는 카드를 클릭해서 언제든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색상별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열 시에는 자동으로 줄 맞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스크린탈은 또한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노션과 비슷한 개념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스크린탈의 카드와 보드는 모두 원하는 사람과 공유해서 협업할 수도 있고, 스크린탈 대표가 공유한 스크린탈 소개 페이지처럼 퍼블릭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여 웹페이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탈은 간단하게 공부 정리에서부터 복잡한 프로젝트 정리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스크린탈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큰 개념의 숲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 숲의 특정 나무들과 한 그루의 나무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노션 사용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해주신 분들께서는 스크린탈 사용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스크린탈은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아쉽지만 베타 서비스 기간 중에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스크린탈 계정은 총 3가지로, 개인 계정은 정식 출시가 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 회원 계정은 $239 1회 결제로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버전의 얼리 액세스가 가능한 퍼스널 프로 계정은 월간 $5, 결제는 연간으로 $60가 매년마다 한 번씩 결제됩니다. 꼭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고 20% 쿠폰을 받아왔으니 프로모션 코드 에릭 20
20을 입력하시면 12달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릴리즈 후 가입하신 분들 중 2주 후 추첨을 통해서 퍼스널 프로 구독하신 분들 중 총 3분께 결제한 금액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드리고, 앞서 리뷰했던 비트 스튜디오 버즈 플러스 리뷰 제품을 원하시는 제품으로 총 3분께 보내드립니다. 모두 6명의 이벤트 시청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박한 아이디어를 찾으시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스크린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